지난 여름 재외동포 가족들이 고국을 찾아왔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조상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상당히 어떤 그 강자의 약자가 당했던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데 그 강했던 역사 사실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힘이지만 거의 당당히 저항을 했다라는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저항과 독립운동. 조선 총독부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한국인의 심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민족 정신이었습니다. 소래반에 사이고는 사이고만에 조선인만에 조선인을 신용시대와 いませんでしたね. 근데 非常にね 例えば志願兵制度とかなんかっていうのをやるとですね、みんなね朝鮮人をね、血なんか手なんか切って血でもってね、私はもう忠誠尽くしますなんていう、でそういうふうな大げさな忠誠の仕方にむしろね警戒心を感じてるわけです。そしてあのいざっていう時に朝鮮人の銃が日本に向くか。 敵に向か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は最後の最後まで非常にやっぱり朝鮮人の民族的な魂っていうものについては日本人は非常に警戒してました。で朝鮮がね今なんかいかにも静かになって見えるのは今日本が勝ってるから朝鮮人は静かにしてるんであって負けてきたらば朝鮮人は日本に牙を向いてくるだろうっていうのは朝鮮総督の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잔혹한 식민지 통치였던 일제강점기. 세계 제국주의 역사에서 군사적인 탄압과 경제적 약탈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민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켜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시키려고 했죠. Their assimilation policies got to the point in the last decade of colonial rule from the mid-30s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it got to the point where they were trying to erase Korean culture, language. 朝鮮人を日本人化するということです。あるいは朝鮮人のその考え方、思想であるとか、さらに生活の様式ですね、というものを日本人化する。 ということが内戦一体というものの実態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ます。で、それは結局日本がですね、当時行っていました中国に対する侵略戦争ですね、その戦争に朝鮮半島の人たちを動員すると、それが最大の目的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ます。 흔히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일부 정치인의 망언과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때문에 아시아 침략의 주체였던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천교를 비롯한 민족 종교에 대한 오해는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있어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민족 종교가 담당했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거는 일제가 그 천황을 신격화한 종교인 신도 그리고 불교,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교를 유사종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본 국내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유사 종교와 아주 비슷한 사이비 종교라는 용어로 지금 보천교를 매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학계에 있는 연구자들조차도 그 안에 좀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역사 연구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연구자의 자세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족 종교와 보천교에 대한 재조명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시 왜 600만의 신도는 보천교를 선택했을까? 조선 총독부는 왜 민족 종교를 철저히 말살시키려 했을까? 제100주 상계님 어천지성을 봉행하겠습니다. 변화와 고난과 두려움이 지배하던 일제강점기. 식민지 현실 극복은 물론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시 보천교가 지향하고 있었던 것은 만민의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회는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상의 열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정치적 의미로만 한정시키는 것은 보천교가 갖고 있었던 진정한 가치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낡은 채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미래의 활로를 잃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민족 지도자들과 수많은 민중이 걸어왔던 길. 친일이냐 항일이냐라는 단편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제강점기 망국의 한에 빠져있는 국민에게 커다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고 민족의 통합에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했던 민족 종교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